갑자기 한쪽이 소란해집니다. 나무로 직접 깎아 만든 도르래를 손 힘으로 돌리자 줄이 조금씩 감기면서 그 줄 끝에 자루 하나가 딸려 올라옵니다. 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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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자루 안에 가득 든 것은 땅 속에서 방금 캐낸 원석들입니다. 광부 한 명이 광 속으로 들어갈 채비를 합니다. 통로는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체구가 작은 사람이 굴 속에 들어가는 일을 맡는답니다. 저 좁고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촬영 감독을 선두로 우리도 따라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겐 특별히 줄 끝에 앉을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 주십니다. 체구가 큰 편인데다 카메라까지 들고 있어서 통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광부는 한쪽에 간신히 비켜서 있고 그 옆으로 더 깊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네. 바로 뒤들 수가 없어. 곧 우리 차례인데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너 완전 까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오 어떻게 내려오지? 여기 이 사람들은 다 내려갔다고. 약간 겁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너무 좁아서 우리 어깨 다 할 것. 수보 블록도 배도 낄 거. 우리 둘 중엔 형인 제가 먼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불태보겠습니다. 뭔가 매몽한다고 하는구. 오, 이거 좀 아프다. 야, 그러니까 팔 하나로 벽을 밀어. 예. 미안하지만 사또 하나. 발꽃도 밀어. 오우. 인가. 오우. 바구스! 바구스! 좋아, 바구스! 저보다 덩치가 좀 더 큰 성환이까지도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어렵지 않게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광부는 울퉁불퉁한 흙벽을 익숙하게 더듬어 조심스럽게 맨몸으로 내려갑니다. 우린 여전히 줄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양쪽 어깨가 꽉 낄 정도로 구멍은 더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 빼야 된다니까. 형 그럼 나도 들어갈 수 있잖아. 어? 야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닌 것 같아. 그래? 형 여기...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갔어? 몰라 나 기어왔지 뭐. 그래? 나도 갈 수 있는 거야 이제? 어. 가면 돼? 어. 괜찮아? 너 길 있어? 어 있는 것 같아. 그래? 저 밑에 한참 더 있는 것 같아. 이게 금, 시작인 것 같아. 금은 어딨어? 몰라. 어? 몰라. 금을 찾아왔잖아. 금을 봐야지. 아 하면 되지 뭐. 토끼굴 같은 이 금광은 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간단히 단면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형태. 이 굴은 지금은 30m 정도랍니다.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야. 앞으로. 가. 그렇지. 앞으로. 아야. 저는 육군 박격포 부대 출신이고 동생은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둘 다 대한민국에서 나름 가장 독하다는 군 생활을 했지만 이런 체험은 난생 처음입니다. 아. 야. 저기 보인다. 금이 보여? 아니, 금캐는 아, 그래? 사람들 아, 보여. 아, 진짜? 조심해 하고 조심하고. 그냥 들어오는 것만도 힘든 이곳이 누군가에겐 잠깐 몸담는 군대도 아니고 평생의 일터라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 괜찮아? 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땅굴 가장 안쪽에서 29살의 광부 샬디가 아무런 안전장비 하나 없이 손으로 돌을 깨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깊숙해서 일하고 있을 줄 진짜 꿈에서 상상을 못했어요. 게다가 촬영 조명을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합니다. 평소엔 헤드랜턴 하나에 의지해 일한답니다. 아, 진짜 이게 제일 힘든 일일 것 같아. 그치?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인데도 온몸에 땀이 흥건해질 정도. 산소도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공기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돌 같은데 이 속에 금이 있긴 한 걸까요? 이니 맛이냐? 크라스. 양 크라스냐 이니? 양 이니. 양 이니. 양 이니랑 이니 sama. 야. 양 이니 dicari-cari. Sampai di yang begini noh. Yang kerasnya. Kalau ini bukan ini, kalau ini yang kalau yang begini bukan sama di ini dia. Rep ini? Rep ini terangnya ini yang terangnya diambil. 이것이 금맥인 모양입니다. 레바르냐 satu papang 30 kali 30. Iyo. Satu hari ini berapa lama kerja ini? Kalau satu hari dua orang mendapat 26 penggal. 이 금맥이 모두 샬디가 깨부수고 가야 할 단단한 생애 장벽 같습니다. 하고 많은 일 중에 샬디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택했을까요? 아빠. Hidup laki-laki soal itu. Apa? Hidup laki-laki soal itu. Untuk mencari. Cari hidup. Cari uang. 힘든 만큼 다른 직업에 비해 벌이가 낮다는 게 샬디가 이 일을 택한 현실적인 이유랍니다. 이 교대로 26자루. 그러니까
하루에 13자루 분량씩 돌을 쪼고 또 쪼아야 하는 고된 노동입니다. 거기에 만만치 않은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25kg에 달하는 무거운 자루를 혼자서 들고 다시 그 좁은 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거죠. 지상과 직선으로 뚫린 구멍 밑에 도착해서야 도르래에 연결된 줄에 자루를 매달아 올려보냅니다. 이 일을 하루에 13번 반복합니다. 자루를 한번 올려보낼 때마다 샬디도 지상으로 올라가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내려옵니다. 샬디가 맨발로 척척 오르던 길을 우린 자루처럼 도르래에 매달려 힘겹게 올라옵니다. 생각보다 깊고 생각보다 멀었고 생각보다 어둡고 아예 깜깜한 순간도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고작 30분 사이에 우린 극과 극의 세상을 경험한 기분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는 줄은 진짜로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안에 계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너무 잘하셔서 놀랐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위험해 보이던데. 땅속 현장을 카메라에 담던 촬영 감독이 마지막으로 올라옵니다. 야, 누워라기. 세상에서 카메라맨이 제일 쉬워요. 너무 힘들어. 혼자 땅 속에서 작업하느라 샬디는 이제서 늦은 점심을 챙겨 먹습니다. 저와 29 동갑내기인 이 친구. 아직 결혼을 못했다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선 남자도 20살이면 거의 다 결혼한다니 엄청난 노총각인 셈이죠. 29살 샬디의 꿈은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합니다. 샬디의 그 꿈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굴속 깊이 들어가는 수고는 덜어지지만 밖에서 하루 종일 돌을 깨부수는 일도 만만한 노동은 아닙니다. 얇은 면장갑 하나도 없이 날카로운 돌을 다루다 보니 이 정도는 늘 겪는 일이랍니다. 유격 훈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의 현장. 사는 일은 전쟁보다 치열하다는 걸 이들이 온몸으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조그만 그 금 반짝거리는 금 그 아름다운 그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힘든 순간을 거쳐서 나오는 건지 와, 몸으로 체험해본 사람만 이 금의 소중함을 느낄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손은 이 자루를 끌고 산 아래 공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고 보니 금광의 굴처럼 딱 소 한 마리가 지나갈 만큼의 좁은 공간이네요. 이 길도 광부들이 직접 산을 깎아 뚫어놓은 거겠죠? 잠깐이었지만 사는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고 함께 진한 땀을 흘려서인지 꽤 끈끈한 동지가 된 기분입니다. 고래야, 인도네시아! We are friends! 와우! 마나도를 떠나기 전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린 황금색으로 타들어가는 석양과 마주했습니다. 금을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만큼 황금 같은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우린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제 둘 다 아직 20대 청춘. 세상 구경은 많이 했지만 세상 경험이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삶을 몸으로 배우기 위해 우린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